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들 중 이재익 선수가 의정부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이 선수를 지도했던 김상석 감독을 만났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폴란드 현지에 있는 이재익 선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무실점을 목표로 우승을 위해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의정부 고산택지가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총 2만 5천여 명이 넘는 인구가 이곳에 유입되는데 건립이 예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양주 시립예술단의 부당해고에 대한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부당해고 철회와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나라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선수 한 명 한 명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우리 지역에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온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이재익 선수인데요. 결승전을 앞두고 이재익 선수를 지도했던 김상석 감독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축구부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의 축구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도 축구를 향한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덩달아 이곳 축구부도 신이 났습니다. 등번호 3번을 달고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재익 선수가 이 학교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재익 선수. 이 선수를 지도했던 김상석 감독은 이재익 선수를 또래보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남달라 공격과 수비, 그 어떤 포지션을 맡겨도 소화 가능한 선수였다고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포지션은 수비수는 아니었고 이렇게 측면 공격수였었는데 어떻게 중학교 가서는 수비수로 전향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공격수를 해도 잘할 정도로 어느 위치에 놔도 자기 몫은 다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재능이 좀 있는 아이였습니다. 김 감독은 자신이 시합을 뛰는 것처럼 경기를 보는 내내 자리를 뜰 수 없었고 결승 진출이 확정됐을 때는 그 누구보다 가슴 벅찼다고 말합니다. 그 4강전 때 결승 올라가는 그 휘슬 울릴 때 되게 가슴 벅찰 정도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려서 제가 키운 제자가 한국 새로운 역사를 쓰는 현장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재익 선수처럼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신곡초 축구부 아이들은 이번 결승전에서 이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좀 열심히 뛰고 우승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꼭 이기고 우승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재익 선수 파이팅!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하고 한국 축구 사상 피파 주간 남자 대회 첫 결승 진출이라는 역사를 쓴 태극 전사들. 이들은 16일 오전 1시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월드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신곡 축구부 화이팅!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폴란드 현지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 국가대표 이재익 선수와 전화 연결해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 현지와의 시차와 시합 전인 상황을 고려해 전화 인터뷰는 사전 녹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익 선수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각오라고 할까에는 지금 다 저희가 여기 있어서 거기 상황 잘 모르는데 네. 많이 응원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승하려고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승전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데 이 결승전을 갔으니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저도 우승 욕심이 좀 납니다. 이번 경기는 어떤 경기로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 뭐 저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무실점하고 우승하는 게 목표고요.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네, 앞서 이 신곡 초등학교 후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누구보다 이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곡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뭐 저도 신곡 초등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꿈을 키웠고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도 워낙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 감독님 코치님을 믿고 꼭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곡초등학교에서 이재희 선수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오길 바라면서 저도 결승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월드컵 국가대표 이재희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되는 의정부 고산택지가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총 2만 5천여 명이 넘는 인구가 이곳에 유입되는데요. 그런데 당초 건립이 예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경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고산택지 지구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로 미니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내년 말 개발이 완료되면 총 마녀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산지구는 최초 개발 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부지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건립을 심의하는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용지를 유보지로 바꿨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주거진근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800여 명의 학생을 의정부 내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학 구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배치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학교 건립까지 꼬이게 됐습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중학교 건립을 위해 교육부에 심사를 신청했는데 교육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건립하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교를 건립하지 않으면 중학교 건립도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산지구에서 발생하는 중학생은 대략 천여 명. 고산지구에 중학교가 건립 안 되면 이들 학생들은 인근의 중학교 다섯 곳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하지만 모두 도보 통학이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도보로는 저희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20분 이 정도 걸릴 걸로. 입주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학교 보낼 걱정이 앞섭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주거랑 교통이랑 그리고 교육인데 현 상황에서 고산은 주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은 고산지구 입주 후 학생 유입률을 보고 고등학교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건립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도 교육부를 설득해서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관광공사가 연봉 규정에 없는 팀장급 직무 수행비를 3년 가까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팀장급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일자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미 지급한 9천여만 원의 직무 수행비는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관광공사가 연봉 규정에 없는 팀장 업무 수행비를 지급한 시기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매월 13명에게 60만 원씩 3년 가까이 9,3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팀장 등 보직 간부가 되면 시간에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매월 4,50만 원의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팀장급 간부는 받을 수 없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팀장급의 임금 하락이 일어났고 그 후배들 4급보다 임금이 더 적어지게 되고 4급이 팀장으로 승진을 해도 임금이 더 줄어버리고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문제는 내부 절차 없이 업무 수행비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취업 규칙을 보면
연봉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간의 수당을 대신할 직책급 업무 수행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9천여만 원의 업무 수행비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보지는 저는 않았다라고 아마 감사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은 감사원에서도 반드시 환수차라는 지적 지적을 했을 텐데요. 그 조치는 하지 않고 그 환수할 수 있는 그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환수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 보면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해서 환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는 없나요? 한번 지적된 거를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중복 감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경기도의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도 산하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감사원 초본으로 관계자 주의와 경기관광공사 연봉 규정에 담아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부적정한 행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시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모여진 예산. 명확한 규정을 통한 투명한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 사람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5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45분쯤 58살 A씨는 고시원 옆방에 사는 5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나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양주시청 앞에서 시립예술단 해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예술단 부당해고 철회와 운영 정상화를 시에 촉구했습니다. 예술단은 양주시가 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며 시의회 역시 예술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단해고 사태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양주시립예술단은 지난해 12월 말 해촉됐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 해촉에 대해 지난달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7년 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선양의 추모 행사가 지난 13일 사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효순 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는 양주 광전명 효촌리 사고 현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평화공원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에 있던 미군 추모비 자리에 시민 추모비를 세웠고 오는 10월쯤 평화공원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신효순 신미선 양은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포천이 신규 양수발전소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유치를 원했던 4개 지방자치단체 중 포천을 포함해 홍천과 영동이 선정됐고 봉화는 탈락했습니다. 포천시에는 2031년까지 750MW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수원은 3개 후보 부지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의 전원 개발 산업 예정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숙취 운전도 단속될 수 있어 경찰은 새벽이나 출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음주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단체들과 협동으로 출근 시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윤창호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바른 식생활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네 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2만 명에 달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 분야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선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9%, 약 52만 명이 경제적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명은 식생활 형편이 열악한 상태라고도 답했는데 경기도는 이 비율을 점차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표로 4가지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으로 정책을 브랜드화하였으며 도정 철학과 민주주의 정신이 반영된 공정, 지속, 건강, 연결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자재 보급,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과 군납 등 공공분야의 지역 농산물 공급을 늘려 질 좋은 먹거리는 물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 줄 전망입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 금액을 현재 4천억 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하여 중소농업의 활로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 아침을 거르는 가정의 비율을 낮추고 민관합동먹거리위원회를 꾸려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 도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하고 해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5,482건으로 전년도보다 16.3% 증가했고 그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천여 건입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약 37%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는 27.5%로 조사됐습니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 한 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 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또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에서 금리 2.7%에서 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접경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정기 방역 활동을 벌입니다. 도는 10월까지 각 시군별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역 활동을 할 예정이며 모기맥의 밀집도를 조사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도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연천과 파주를 헌혈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 보건위생 담당관은 말라리아 위험지행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 외출 자제, 긴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가 운영했던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경기도가 맡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내년부터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기로 하고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은 지난 2015년 개관한 후 동두천시가 소유권을 갖고 매년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 재정이 열악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경기도가 박물관 소유권을 가져가달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유권 이관이 결정됐습니다. 공유재산법상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재산의 무상 귀속이 불가함에 따라 동두천시는 박물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는 대신 동두천시에 산재한 경기도 소유의 토지 약 200필지를 시 소유로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60%의 확률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주 초반에 비해 최저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과 중반에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낮 기온은 덥고 비가 오며 습도도 높겠습니다.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